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4, X-Drive 20D M스포츠 X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49,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7.84로 거의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되어 있고, 네,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7.29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2열 폴딩 해주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레드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9,91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패드 시프트, 어딕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선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주차 보조 기능 있고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듀얼 오토 이어컨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이어컨이고 열선 시트 있고요. C타입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네,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4 X-Drive 20D M스포츠 X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